남매의 육아 일기 502의 전성 시대. 이른 아침부터 떠나갈 때 소란스런 행동. 호랑이 울음소리 몇 마리나 울어대니까. 아니나 다를까 둘째 한우와 천하무적 오공이가 한판 씨름을 하는 소리였다. 엎치락 뒤치락하며 정신없이 뒹구는데 오공이 녀석 뭔가 발견? 뭘 봤어? 사육사 누나한테 딱 걸렸다. 급한 마음으로 일단 기댕랑을 치고. 호랑이 못살게 굴면 안 돼. 어? 언제 괴롭혔다고 그래요, 누나. 우리 진짜 이런 사이예요. 오동이 녀석 냉큼 친한 척하며 능청을 떤다. 호랑이 녀석이 까불지 말고. 그럼. 그러다 아우 물린다, 너. 너 호랑이 좀만 크면 잘해줘, 간다. 호랑이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로 확 죽는다. 사육사 누나가 나가고 잠시 얌전하다 싶었는데 또? 녀석 잽싸게 뛰어 창문으로 가더니 글쎄, 사육사 누나가 확인. 밖에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게 아닌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문 밑으로도 다시 확인. 안심이 된 오공이 녀석 또? 둘째 한우에게 내부다 달려들더니만 공포의 발차기. 발로 저렇게 차는 거야? 사육사 누나의 당부도 오공이에겐 속이의 경일기고 느끼한 담당 PD 카메라까지 공격하는 배짱까지. 정말이지 천하무적 유아 독장이다. 마이크 저거 뺏었다. 마이크 커버. 마이크 껍질. 발차기 한 방에 쓰러진 한우 녀석 혀깨 물고 일어나 보지만 매번 탁 쫓던 개신세가 되고 날아다니는 이 녀석을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 정말 게다가 와호장호. 눈에 보이는 건 전부 건드려 봐야 하는 녀석의 유별난 취미 탓에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 오. 움직였다 하면 여기저기서 터지는 비명소리. 그리고 오공이의 과자 뺏어먹기. 뺏어먹는 게 꿀맛인지는 아는지 정말 주의가 침몰하네요. 먹놓고 있다가 다 뺏긴다. 심심해진 오공이 녀석 잠시 앉아 주위를 살피더니 뭔가 녀석의 레이더에 포착됐는데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바로 없죠. 단잠을 자는 마청 대호. 제일 마청에 단잠을 깨워놓고 슬슬 시비를 걸더니 한 대 치고 내빼기. 어머. 오공이 녀석의 주특기다. 야, 저러다 쟤네 다 게다가 천왕이 몰입까지. 녀석들의 혼을 쏙 빼놓는 오공이 녀석. 드디어 호랑이 열받았다. 제일 성질 사나운 막내동이 쿠키. 잽싸게 쫓아가 보지만 역시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지구명이도 벼뜰 날이 있다더니 이번이 딱 그 짝이다.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막둥이 쿠키. 조심스레 다가가 녀석의 목줄을 무는 순간 또 이게 뭐야? 너희 녀석 당장 내려오지 못해? 목줄 잡혔어. 쿠키와 한참 실랑이를 벌이더니 갑자기 뛰어내려와 기습 공격을 하는 오공이. 매번 당하기만 하는 손재. 아무런 용서받아 오공이 발차기에 맥을 못 추고 신체 조건상 높은 곳은 쳐다만 볼 뿐 오공이의 내리찍기 기술에 연신 당할 뿐이다. 그런데 이때 비장한 표정으로 걸어오는 녀석이 있었으니 바로 막둥이 쿠키. 쿠키야 참아, 우린 상대가 안 돼. 나 노란 말이야, 가서 오빠를 도와야 해. 큰 오빠 저리 비켜, 저 녀석 혼내줄 거야. 오공이와 쿠키의 한판 승부. 화가난 쿠키 녀석 있는 힘껏 몸을 날려보지만 날쌘 오공이 두렵게 피해버리고 마는데 이번엔 호랑이 녀석들 쉽게 물러설 기세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제 집단 공격을 가합니다. 달려 끝장을 볼 심산인가? 점점 수세에 밀리는 오공이. 그러나 오공이 회심의 일격. 게다가 위에서 내리찍기, 반지르기 연타 작전까지. 간지럽히니.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KO네 KO. 오빠 오늘 따라 왜 이렇게 뼈얼굴이 많지? 왔어. 아니 이게 웬일이야? 싸우지 말랬지? 왜 호랑이한테 이래? 왜? 가만있어.
사고 뭉치 오공이 녀석 결국 매를 걸고 말았다. 졸지에 감금당한 오공이 그새를 못 참고 나오겠다고 이리저리 탈출을 시도하는데 말도 안 제 아무리 숨박을 굴려봐도 잠긴 문을 열기 전에야 나올 수는 없는 일. 그런데 아, 못 나와요. 오공이 녀석 문고리 발견. 과연 오공이는 문을 열 수 있을까? 오공의 유명세를 듣고 찾아온 관람객들도 숨죽이고 쳐다보는데 일단 팔과 머리부터 빼보는 오공이 크네. 가볍게 빠져나오는 오공이 탈출 성공! 오공이 오빠 부대의 박수 세례 속에 으쓱해진 오공이 녀석 새로운 스타로 탄생됐다. 관절도 360도 회전이 되거든요. 팔 관절도 360도? 우와! 팬들에게 보내는 서비스 팔 관절 돌리기. 모두 오공이만 찾기 오공이 시작하는데 호랑이 녀석들 오공이의 인기에 기가 죽은 모양이다. 아이들과 오공이의 만남을 위해 마련된 동물 교실. 다리보다 길고 두 발로 걷고 엉덩이가 안 빨갛고 엉덩이가 별로 없어요. 아, 아이들은 오공이가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 인기도 좋지만 오공이 녀석 오징어 싸는 걸 보니 꽤나 긴장한 모양이다. 애들은 재밌겠다. 평화로운 오후. 오공이가 한 몸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동안 호랑이 녀석들은 한참 낮잠을 즐기는 중인데 기다리던 저녁 시간. 뭘까요 저건? 벌써부터 냄새 맡은 녀석. 고기 냄새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아, 고기구나. 예. 순식간에 증반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녀석들. 어 그런데 한 녀석이 안 보이는데 어딜 갔지? 그러니까요. 설마 아직도 자는 건가? 아, 야 일어나 먹고 자야지 다 뺏기겠다. 그래도 우리 사육사 누나 잠꾸러기 대호 몫은 남겨놨다. 이몽사몽간에도 대호 녀석 냄새 맡자마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어댄다. 아프다. 자기 몫을 다 먹은 녀석들. 사육사 누나 손바닥까지 핥는 모양새가 어째 성이 안 찬 모양인데 뒤늦게 먹기 시작한 대호 녀석 저녁밥 사수하느라 있는 성질 다 부리더니 그새 다 먹었나? 그런데 어머 세상에 입속에 감춰둔 게 아닌가? 그러네. 오 저런 수법을 쓰다니. 아유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무더운 여름날. 물가로 넣은 호랑이 사남매 오리도 보고 수영도 하고 닭사냥도 하고 닭사냥. 신나는 호랑이들의 특별한 외출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